Victory through resurrection, 부활로 이기셨다, 무덤 대신 승리를 남기셨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최대 명절인 부활절입니다. 물론 성탄절도 큰 명절이지만 부활절이 없으면 성탄절도 사순절도 십자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본문 앞 14절을 보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useless, 헛것이라 말해요. 곧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성탄절도 사순절도 우리의 믿음도 예배도 삶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죽음에도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오늘에 겪는 어려움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의미와 소망을 주십니다. 곧 예수를 믿으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All is well that ends well, 끝을 좋게 만드십니다. 부활이 그걸 증명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오늘이 교회 최대 명절입니다. 제가 선포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아멘. 나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패스오버 유월절로 적용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앞 5장이 말하듯이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시키셔서 유월절 절기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고린도전서는 유월절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초실절, first fruit로 비유를 해요. 본문의 첫 열매가 그겁니다.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성경에 많은 유대인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고 4개를 더해서 7대 절기로 수전절, 나팔절, 대속죄일, 부림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 절기가 있어요. 문자 그대로 농사를 짓고 처음 얻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first fruit offering 절기가 있습니다. 농사 비유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로 여러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나무, 무화과, 감람, 올리브, 그리고 밀과 보리가 자란다. Oat, peas, beans and barley grow로 밀과 보리 농사를 지었어요. 이 농산물은 주로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보리는 봄에 수확을 합니다. 한국은 5월이면 보리 수확을 충분히 하고 이스라엘은 4월이면 보리 수확을 합니다. 곧 보리 수확이 첫 번째 곡물 수확이에요. 그래서 성경시대 이스라엘은 첫 번째 곡물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first fruit, 초실절 제사이에요. 낫으로 보리를 베서 얻는 첫 번째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Grain of offering,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가 그거예요. 그러면 초실절의 때가 언제냐? 유월절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새벽이 있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진 뒤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이 성경시대 이스라엘의 시간 단위는 해가 지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합니다. 근거는 창세기 1장을 보면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로 하나님이 하루의 시작을 밤시간으로 해가 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지금도 해가 지면서로 여깁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죠.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사람은 잡니다. 곧 잠은 안식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자면서 시작을 해요. 지금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잠에서 깨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성경의 하루의 정의는 하나님 안에서 자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확대 적용하면 첫 사람 아담도
창조 이후 첫 번째 겪은 일은 안식이에요. 사람이 여섯째 날에 창조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창조되고 그 다음날 겪은 일은 안식한 일입니다. 곧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그 다음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한 주의 시작이 주일입니다. 달력 보면 분명하죠. 썬데이부터 한 주가 시작합니다. 곧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 기념, 현재화하는 날이면서 영적 안식의 날입니다. 학업, 생업, 직장 일을 잠시 멈추고 예배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리프레시 되는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 안식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한 주간 공부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 질서를 따를 때에 우리의 몸도 삶도 건강하고 바르게 됩니다. 그 영적 질서를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예배 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루의 시작에 해가 지면서부터 이기에 안식일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초실절은 유월절 안식일이 지난 첫 번째 새벽에 있는 날이니까 주일 아침이 초실절이 되는 거죠. 토요일 다음 새벽의 날은 주일 썬데이입니다. 곧 유월절과 초실절은 3일 간격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3일 간격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본문 고린도전서는 5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유월절로 말하고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초실절로 말합니다. 이 초실절이 농사 비유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실수 농사에서 처음 열매가 열린다라는 것은 그 다음 해에도 열매가 열릴 것을 약속, 보증하는 겁니다. 이 뉴욕 뉴저지에 그 사과나무 많고 애플 피킹 우리 하러 다닙니다. 사과나무로 예를 들면 사과 씨를 심으면 줄기와 가지를 뻗어 나무가 됩니다. 5년 정도 지난 뒤부터는 열매를 맺고 먹을 수 있고 팔 수 있는 사과가 열린대요. 곧 5년 만에 first fruit, 초실, 첫 열매가 열립니다. 그때 농부는 이걸 확신합니다. 내년에도 사과 열매가 열릴 거다. 이유는 처음 열매는 그 다음 열매를 보증, 약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첫 열매를 맺은 사과나무는 최소 20년에서 길게는 100년까지도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본문 23절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권세입니다. 죽음마저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고 다시 삽니다.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를 믿어요. 사도신경으로 하면 우리가 매주일 부활의 소망을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the resurrection of the body를 우리가 늘 고백을 합니다. 영어로 하면 resurrection, 부활을 믿사오며를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해요. 그리고 life everlasting,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로 사도신경은 끝납니다. 그 사도신경의 마지막이 뭐냐? 부활로 말미암는 영생을 믿는다로 끝나요. 우리의 마지막도 그와 같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장례식을 해도 우리는 goodbye forever, 영원히 안녕하려고 장례식하는 게 아닙니다. See you in heaven again, 천국에서 다시 보자를 소망하며 장례식을 해요. 중학교 졸업해야 고등학교 가듯이 이 땅의 삶을 마쳐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천국에 갑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시편 23편이 말하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요. 결국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Permanent address, permanent dwelling place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사망 권세를 이긴 사건으로 본문은 말해요. 곧 victory, 승리의 사건입니다. 본문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곧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후에 얻는 것 중 하나가 승리입니다. 특징은 주셔서 얻는다 이에요. 내가 싸워서 얻어서 얻는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시는 승리이에요. acquired가 아니라 given입니다. 죄사함도 마찬가지죠. 내가 죄값을 치러서 내가 얻은 사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given, 주셔서 얻는 죄사함을 받아요. 곧 예수님이 주셔서 받는 겁니다. 죄사함도 부활도 천국 영생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 뭘 이기느냐, 어떤 승리를 해야 되느냐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되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당장의 인생의 문제 난제들을 이겨야 됩니다. 소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세요. 육체의 질병으로 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기도하고 질병을 이겨 나가세요. 절망적이고 낙심케 하는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을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겨 나가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기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을 삶을 무게를 짐을 이기는 삶을 사시자는 거예요. 이기십시다. 승리하십시다. 부활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주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오늘의 내 능력이 돼서 어려움을, 삶을,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마저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나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으로 오늘을 죽음의 권세를 어려움을 이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